이번 시간에는 뻥, 시원해로 이해하는 기체 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콜라, 사이다, 탄산 음료를 마시는데요. 탄산 음료라고 하는 건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인 것을 의미합니다. H2O에 CO2가 반응을 하게 되면 H2COC가 되는데 이걸 탄산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이걸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을 우리는 탄산 음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탄산 음료를 마실 때 뚜껑을 따면 펑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것은 압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현상이고요. 시원하게 보관하는 것 역시 온도를 낮추어 기체의 용해도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그림은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를 보는 그림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를 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용해라고 하는 건 녹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용해 녹는 정도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 다른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압력이 높으면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가 크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온도에 따라서는 온도가 낮을 때 기체의 녹는 정도, 용해도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온도인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X축이 압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정리를 해본다면요.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은 압력이 크다면 증가한다. 용해도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반대로는 온도가 낮으면 용해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탄산음료, 즉 콜라와 사이다는 압력을 높여서 온도를 낮추어서 기체의 용해도를 높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기체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많이 녹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뚜껑을 딸때 압력 차이로 인해서 펑 소리가 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보관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공기, 산소, 이산화탄소의 녹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20도씨 1기압인 상태에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높을수록 Y축 용해되는 정도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산소, 공기에 따라서 그 정도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자연샘의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 내용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